뉴 로얄 마스터 조승일 인사드립니다.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 한 네 분 정도 계시네요. 소개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은 자랑을 먼저 할까요? 이제 뉴 로얄 마스터가 되니까 참 이 본부장 때하고 또 뉴 로얄 마스터 때하고 또 많이 달라졌어요. 로얄이 뭐죠? 로얄 무슨 뜻이죠? 해석하면 로얄 귀족이잖아요. 귀족. 예. 로얄 마스터. 그럼 이제 귀족 같은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로얄 마스터예요. 우리 이제 아까 여기 직급 설명 들으셨죠? 7단계 직급 중에서 다섯 번째. 예. 그래서 로얄 마스터가 되니까 15일 동안 제가 얼마 받았을까요? 15일 동안 받은 제가 6월 2차에 됐거든요. 우리 이제 여기 저 후원수당 설명 듣고 방금 직급수당 설명 들으셨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프로모션이 있었죠? 네. 네. 대략 한 1억 정도 받았어요. 1억. 보름 동안. 자, 프로모션 승급 프로모션 5천만 원이죠? 네. 예. 그리고 법인카드 200만 원, 대형 승용차 대여비 100만 원, 그리고 여행.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죠. 우리 마케팅 플랜에 보면 1인당 400만 원의 여행. 그래서 네 분이 10박 11일 크루즈. 네 분이니까 1600만 원이 바로 통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니까. 그리고 이제 후원수당, 직급수당 또 받아야 되죠. 로얄마스터 직급수당이 2천만 원. 직급수당 2천만 원. 그 다음 이제 후원수당 화요일 날 이제 보름이니까 두 번 받아야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로얄 마스터 되면은 2천 대 2천이 맞아요. 그러면 하루에 2천 대 2천이면은 아까 여기 몇 점이었죠? 250점 곱하기 4천 원. 얼마예요? 100원, 100만 원이죠? 100만 원. 6일 이 두 번이니까 12일 1200만 원 받았죠. 후원수당 1200만 원, 직급수당 20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다 하니까 딱 1억이 되더라고. 1억. 로얄마스터 빨리 가고 싶죠? 돈 얘기하니까 다들 아까 몇 분 졸고 계시다구만. 네. 로얄마스터 빨리 가고 싶죠? 그 로얄 마스터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애터미에서 이제 성공의 반열에 들어섰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로얄 마스터를 빨리 가야 되고 또 로얄 마스터가 유지가 되면은 한 달에 수당이 얼마 정도 될까요? 아까 여기 보셨죠? 네. 한 달의 수당이 어느 정도 될까요? 로얄 마스터가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이 유지되면. 예? 네? 그렇죠. 6,400. 정확히 계산하셨네. 아까 제가 말한 대로는 6,400이에요. 근데 이제 직급수당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5,000에서 6,000만 원 정도의 수당이 이제 로얄 마스터가 유지되면 받게 되는 게 이제 로얄 마스터하고
로얄 리더스 클럽. 예. 그래서 이제 제가 6월 2차에 승격을 했고, 이번에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로얄 리더스 클럽에 이제 입성을 하게 돼서 오늘 분당에 이렇게 불러줘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저는 강의를 진짜 못해요. 그래서 쓰는 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앞에 쓰는 거를. 그런데 로얄 마스터 됐고 로얄 리더스 클럽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애터미 사업은 이제 오늘 주제가 성공의 길인데, 오늘 이제 회사 소개 그리고 보상 플랜 이제 다 자, 들어보니까 어때요? 안 하면 바보죠. 네. 그죠? 네. 안 하면 바보잖아요. 이걸 듣고도 안 한다면은 몰라서 못하면 어쩔 수 없을까? 이걸 알고도 안 한다면은 정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장담합니다. 저도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된 이제 이 스토리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평범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올해 환갑이에요. 환갑처럼 보여요? 아,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평범했는데 애터미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자, 애터미를 처음에 딱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듣고 아, 이거다 하고 시작하신 분. 야, 한 분, 두 분, 세 분. 이 세 분은 반드시 임페리얼까지 갈 겁니다. 근데 손 들지 않으신 분들도 다 임페리얼 가요. 손 들지 않으신 분들도 다 임페리얼 가요. 저도 애터미 사업이 이거다 하고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애터미 사업을 안 하려고 엄청 도망다녔어요. 진짜로. 네. 4단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직장을 이제 IMF 때 나와서 이것저것 사업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자, 저 승급 스피치 할 때 제 그 영상 보셨어요? 그 도포 입고 나와가지고 대산이 높다 하네 이렇게 그 시조 읊는 거 보셨죠? 저는 애터미를 안 했으면은 이제 어디 계곡이나 어디 요즘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붓글씨 쓰면서 그냥 거기서 시조 읊으면서 친구들 오면은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렇게 응? 그러니까 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성격이 뭐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잘 못해가지고 중간에 IMF 때 잘렸고, 예? 또 사업을 했는데 다 망했어요.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자영업을 한 것 같은데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그러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직장 생활도 못하고, 또 사업에서도 다 망하고, 응? 뭐를 해도, 그리고 거기다 게을르기까지 성격도 낙천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낙천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게을러요. 응? 그럼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 근데 애터미니까 성공했어요. 성공의 길로 갔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인연이 중요하다. 인연. 만남. 만남. 자, 지금까지 제가, 우리 장인어른, 이제 장가 가가지고 우리 장인어른, 이제 처갓집에 장인어른 보면서, 우리 장인어른 지금 90인데 아주 건강하시고 잘 사셔요. 지금도 혼자 사셔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딱 보니까 50대 중반에, 아, 그동안
그분도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막 인생이 엎었다 뒤집었다 그랬는데 50대 중반에 딱 일어서니까 지금 90까지 너무 그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편안한. 그때 50대 중반에 딱 일어섰거든요. 사업해가지고. 그럼 가정도 편안하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본인도 편안하고. 야, 그래서 나도 50대 중반. 응? 어떻게든 환갑 전까지는 내 인생 2막을 위해서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거기에 이제 딱 목표를 두고 어쨌든 아, 이거는 나의 운명이다. 애터미는 나의 운명이다. 한우물 파기 시작해서 한우물. 다른 걸 생각도 안 했어요. 막 뭐 저 열심히 하고 뭐 그러진 않았어요. 저를 보면 주변에서 우리 저 우리 국장님이 고개 끄덕끄덕끄덕 하시네. 진짜 어쨌든 아 이제 생각 안 하고 이거는 운명이다 받아들이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공하신 분들 다 보니까 앞에 나오면은 나는 정말 아무튼 저 결단한 순간부터 시스템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석세스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집에 무슨 뭐 저 집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말고는 다 석세스에 참석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다 참석 못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도 성공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빠지기도 몇 번 빠지고, 처음에는 게으르니까, 그리고 이제 핑계대고, 그렇죠. 그럼 우리 또, 그러면 우리 노정구 단장님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서 또 앉혀놓고, 도망을 매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노정구 단장님하고 인연 때문에 아, 끝까지 앉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로얄 마스터까지 가고 인생 2막. 자, 제가 인생 2막 이제 인생은 60부터다 그러는데 제가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아까 우리 노재용 본부장님도 노재용 본부장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조직 다 넓혀서 전 세계로 나가는데 100%가 저한테 와요 안 와요? 100%가 옵니다. 100%. 0.1%도 안 빠지고 이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저 제 계보도를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제가 조숙일이에요. 이제 이름자에서 보듯이 제가 진짜 겸손합니다. 항상 숙여요. 그래서 착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러는데 자, 제 우측에는 우리 아시죠? 한상현 총장. 자, 제 좌측에는 우리 이제 인천이 있어요. 이재우 황명순. 한상현 총장은 이제 대학 친구 그리고 또 여기 능력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는 소개만 했고 헌택은 우리 여기 누구예요? 노정구 단장님이 이제 가서 이렇게 했죠. 제 능력이었으면 제가 갔으면은 안 했을 거예요. 애터미 노정구 단장님의 저와 끊임없는 1년 만에 나왔어요. 여기도 1년 만에. 애터미 전달하고 1년 만에. 그래서 이 한상현 총장으로부터 여기 어마어마하죠? 여기 총장님이 한 다섯 분 있어요. 총장님이 한 다섯 분네. 총장님이. 자, 저도 이제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 노정구 단장님한테 개 끌리듯이 끌려가가지고 애터미가 뭔지도 모르는데 다단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운 좋게 사람이 없으니까 노정구 단장님 본부장 갈 때 제가 국장 갔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없이 그때 이제 국장 갔는데 이때 이제 같이 갔던 여기 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팀장들이
그분들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팀장 가가지고 다 들어갔어, 다. 다 집에 들어갔어요, 다. 예. 근데 이제 이 노종구 단장님이 우리 한상현 총장을 컨택하고 여기를 키우는 거를 옆에서 봤죠. 끊임없이. 예. 그리고 제가 잘한 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이제 애터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출근했어요. 출근. 출근해서 끝까지 우리 단장님 곁에 있었어요.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분의 그런, 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이제 봤죠. 그래서 이쪽 라인을 찾아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11월에 이제 총장 도전한다 그러니까 이제 균형이 이제 맞아져 가죠. 네. 예. 애터미 사업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결단하고 뭐 목표 세우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다 검증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성공자들이 다 이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그죠? 우리 벌써 임페리얼이 13명. 크라우. 뭐 로얄. 엄청나게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냥 오늘 오신 분들은 땡 잡았다. 아, 내 인생에서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1년만 한번 해봐요. 1년만. 1년만. 요즘은 또 옛날하고 틀려요. 많은 회사도 이제 안정화돼 있고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돼 있어. 옛날에는 그냥 막 그 한 사람의 리더십, 지도력에 의해서 막 끌고 갔지만은 지금은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안 버텨도 돼. 버티느라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버텨야 되죠. 돈 안 되는데 버텨야 되잖아요. 초창기 한 사람들은 그런 데까지 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버텨도 돼요. 맞죠? 우리 김명희 국장님? 국장님인데 저 리더스 클럽이죠. 안 버텨도 돼. 바로 돈이 돼요. 바로 나오면서. 나오면서부터 바로 내 하기 나름대로 돈이 돼. 안 버텨도 돼. 그러니까 그냥 스폰서님 고맙습니다 하고 땡 잡았다. 나는 땡 잡았다. 이게 운명이다. 응? 이게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하세요. 그냥 진짜 아무튼 하다 보면 1년 2년 자 국장 본부장 가면은 국장 본부장 가면 알게 돼요. 자동으로 알게 돼. 야 선택 잘했다. 이렇게 막 자기를 쓰다듬을 거예요. 선택 잘했다고 자기를 본인을 쓰다듬을 거라고요. 진짜로요. 오늘 아까 저 밖에서 우리 권두수 본부장이 보니까 원주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그러던데 원주에서 오신 분들 아 멀리서 오셨어. 아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오시잖아요. 원주에서 오신 분들은 다 임페리얼까지 가실 겁니다. 네. 이 가치가 자 우리 이제 젊으신 분은 아직 안 보이네. 아직 이제 예. 젊으신 분들이 아직 없다는 거는 아직 애터미가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널널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장님 자 20대 청년이 나중에 60 넘어서 연금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얼마씩 적금을 넣어야 될까요? 연금보험을. 모르죠?
저도 몰라요. 네이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연금 100만 원을 받으려면은 20대 청년이 네이버에 찾아보니 자, 40만 원씩 20년을 해야 돼. 40만 원씩 20년을 넣고 바로 주는 게 아니고 20년을 거치 20년 기다려. 그러면 이제 60이 되죠? 60부터 100만 원씩 줘요. 그럼 40년 뒤죠? 40년 뒤에 100만 원 받아, 그 뭐 돈 되겠어요? 그 물가 인상률 하면은? 응? 100만 원 받는데 한 달에 40만 원씩 적금할 수 있으신 분, 지금. 그것도 20년씩. 쉽지 않잖아요. 애터미, 세미 판매사 두 번 하면 100만 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세미 판매사 하는데 얼마 걸려요? 내가 정하기 나름이죠. 한 달? 아니면 3개월? 늦으면 길어봐야 6개월. 그죠? 이렇게 좋은 거를 그냥 공짜로 주니까 사람들이, 응? 우습게 알아, 우습게. 그죠? 공짜로 주니까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순간 또 일요일날 이 더운 날씨에 자 우리 옆에 사장님들하고 자, 인사하세요. 1억을 월 1억을 벌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초창기에는 5천 이랬어요. 5천. 그렇죠? 처음에 이제 뭐 우리 국장 본부장님 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월 5천! 5천 하면서 사진 찍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쫙 이렇게 1억으로 바뀌었어요. 1억으로. 월 1억으로. 우리 상한선 가게 되면은 월 1억 정도. 월 1억. 월 1억 생각해 보세요. 월 연봉으로 1억도 힘든 세상인데 아까 또 우리 저 안 국장님이 뭐 4차 산업혁명 지금 막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 하잖아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도구가 있어 여러분들 앞에.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전부 다 임페리얼, 아, 로얄 마스터 임페리얼 다 갈 거죠? 네. 자, 우리 저기, 아, 우리, 여기 사장님, 여기 사진 한 장 찍어놔요. 나중에 여기서 안 오는 사람이 있는가? 다 간다고 약속했거든요? 어? 여기 임페리얼 가려면 최소한 몇 년 해야 돼요? 5년에서 10년. 응? 빠르면 5년이에요. 빠르면 5년. 10년. 다 갈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저 준비도 많이 했는데 어제 참요. 성공의 길 강의를 하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밤새 잠을 못 자 가지고 지금 눈이 빨갛잖아요. 눈이 지금 잠을 못 잤어. 강의를 하라니까. 제가 강의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근데 이제 로얄 가니까 이제 강의도 해야 되는구나. 아,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아,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는 없구나, 인생이. 싫어하는 것도 해야 성공할 수 있구나. 아, 이제 강의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쨌든 뭐 저 준비도 했어요. 뭘 할까 그러고 이제 그럼 좀 영어를 쓰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don't wreck, 응? don't wreck anybody steal your dream. 뭐예요? 너의 꿈을 아무에게도 절대 빼앗기지 마라. 우리는 꿈꾸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렇죠? 네.
꿈꾸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저도 뭐 기본적인 거 기초는 다 나왔어요. 여기 애터미에서는 초등학교만 나와야 빨리 성공하는데 저는 대학 거기다 또 장교까지 하다 보니까 더 늦었어요. 오히려 성공이 더 늦어. 초등학교만 나와야 되는데. 우리 노정구 단장님하고 저하고 누가 장교고 누가 방위 같아요? 네? 제가 장교고 노정구 단장님 방위 같죠? 저는 장교 출신이고 노정구 단장님은 방위도 안 나왔어요. 실미예요, 실미. 거기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인생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네,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이제 스폰서님이고 또 한 분은 우리 이도구 임페리얼 그리고 이제 우리 박한길 회장 세 분을 모토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모토로 삼고 멘토로 삼고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멘토를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어차피 최소 5년에서 10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끈기 있게 이왕 하는 거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 로얄마스터까지 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 파트너들이 이렇게 먼저 추월을 했는데 추월 당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같이 이렇게 쭉 가는 게 좋아요? 같이 가는 게 좋죠. 이왕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 시간을 단축하는 게 내가 고생을 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에서 성공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놨어. 처음부터. 자. 세일즈 마스터부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까지 가야 성공이에요. 계단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못 잡고 갈까봐 이 목표 딱 정확하게 제시가 돼 있잖아요. 그 기간을 내가 얼마 만에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갈 건가 그거는 나와 스폰서와 파트너들이 힘을 합해서 가는 거고 그 길을 가야 성공이에요. 그 길을 가야. 어차피 가야 될 길이에요.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가야 돼. 그러면은 같이 협력해가지고 좀 빨리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천천히 가는 게 나아요? 어차피 가야 될 길이잖아요. 애터미를 안 하면 모를까? 그렇죠? 네. 빨리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어느 누군가가 또 얘기를 했죠. 이 애터미 사업은 오차는 있어도 시차는 없다. 아,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아,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그러니까 다 성공해서 상한선에서 다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도 애터미 사업하는데 지장 없어요. 참 애터미 사업이 이렇게 재밌는 사업이에요. 진짜. 저 이제 몇 분 남았죠?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하고 자 마지막 이제 저 이렇게 써가지고 왔는데 참 이게 쓴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진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만 딱 이제 두 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5분 안에. 자, 아까 마케팅 플랜 우리 노재용 본부장님이 마케팅 플랜 설명했죠? 네. 자, 마케팅 플랜 상에 35%는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자동으로 회사의 금고에 적립돼 가지고 컴퓨터가 알아서 그거를 우리 사업자들한테 화요일 날 그리고 7일 22일 날 자동으로 그냥 뿌려져요. 누가 뭐 계산도 안 해. 사인도 안 해. 그냥 딱 시간 되면 무조건 뿌려져요.
35%는 무조건 적립돼 있어. 그거를 내가 가져와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줄래요? 내가 가져와야 돼요. 내가 가져와야 되죠. 네. 누군가는 가져가야 돼 있어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그렇죠? 네. 누군가는 가져가요. 애터미 사업자 누군가. 지금 1600만 명 그리고 한국에 400만 명의 애터미 회원이 있어요. 그중에 누군가는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내가 가져오자. 내가 가져와서 누가 가져가는지 모른다니까요. 박한길 회장님도 모르고 회사 직원들도 몰라요. 띄워놓은 거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럼 내가 가지고 와서 왜 가져가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왜 안 가져가요? 그러면서 더럽다고 그래. 왜 내가 가지고 와서 나도 쓰고 내 파트너들한테 후원도 하고. 그렇죠? 네. 내 돈을 쓰는 게 아니고 회사의 돈을 애터미가 35%면은 지금 작년에 2조 2천억을 했어요. 35%면 얼마예요? 7천억이 넘죠? 7천억이 넘는 돈이 애터미 회원들 사업자들한테 다 갔어. 회원들한테 간 게 아니고 회원들은 99%가 거의 수당을 못 받아. 거의 1% 5%가 다 가져갔어요. 1% 5%가 7천억의 돈을 다 가져갔어. 그럼 나는 과연 얼마를 받았는가? 작년에. 올해는 얼마를 받을 건가? 내년에는 얼마를 받을 건가? 스폰서, 파트너, 나 같이 해서 계획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세울 거죠? 네. 네. 그거 그냥 꽁돈이요. 그냥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가져가서 주세요. 응? 가져가서 다 쓰고 저기. 응? 그러면 계획 세우고 하는 팀들 하는 분들한테 다 가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장님들 이제 애터미 사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자, 이제 애터미가 2009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지금 12년째예요. 12년째, 그죠? 그리고 한국에 400만 명, 전 세계 지금 1600만 명의 회원이 있어. 애터미 사업 끝났어요?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지금 시작이죠? 네. 지금 시작, 지금 시작. 자, 보세요. 애터미에서 제대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한국에 400만 명인데 제가 이 통계는 한국만 통계한 거예요. 이 해외는 빼고. 지금 임페리얼이 13명. 크라운이 약 한 60명. 크라운 리더스. 로얄 리더스 159명. 이게 5월 말 기준이에요. 리더스 클럽 443명. 오토 세일즈 마스터 9,359명. 다 합하면은 만 명 돼요, 안 돼요? 딱 만 명 정도 되죠? 그 오토 세일즈 마스터 이상이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 아니면 세일즈 마스터에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목표 이 만 명은 응? 거의 다 임페리얼까지 갈 사람들이에요. 임페리얼이 전 세계 우리 노종구 우리 스폰서님 노종구 단장님에 의하면은 전 세계 10만 명의 임페리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직 멀었어요, 안 멀었어요. 그리고 오토 세일즈 마스터에 진입하는 거는 내가 맘만 먹으면은 6개월 1년 내에 갈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내 위치가 자 1600만 명, 400만 명의 회원이 있지만은 내가 어디에 위치해가지고 사업을 할 건가? 80%에 그냥 등록만 돼 있는 사람들에 속할 건지 10%에 그냥 대충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은 1%의 진정한 사업자가 돼가지고 이 만 명 안에서도요 맘먹기에 달라서 내가 바로
5,000등, 3,000등, 2,000등, 1,000등 안에 내 맘먹기에 달라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지금의 순서가 나중에 로얄마스터 가는데 임페리얼 가는데 그 순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의 오토 판매사가 지금의 본부장보다 더 먼저 로얄마스터 임페리얼이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위치해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사업을 할 건지 그거는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분당 탑센터 우리 탑그룹 어느 시스템 어느 센터보다도 이 애터미 내에서 최고의 센터예요. 최고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최고의 리더들이 있고 언제든지 상담해 줄 수 있는 스폰서가 있고 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도구 만나가지고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은 우리 이도구 임페리얼 말대로 성공 못하면은 기적이다. 기적.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만드실래요? 기적을 만들면 안 돼.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고. 기적이라니까요. 성공 못하면. 이런데도 성공 못하면. 엊그제 우리 베트남에서 그때 뭐 한 분이 오셨는데 빨리 문 안 열어주냐고 4년을 기다렸는데도 아직도 문을 안 열어줘. 4년을 기다렸는데 4년 5년을 기다렸는데 하고 비전을 보고 하고 싶어도 응? 회원 가입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줄 서 있다니까요. 하고 싶어도 못해. 그 사람은 한국말로 했는데도 다 알아먹었어. 그래서 애터미 하려고 그래. 응? 근데 한국 우리 여기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하는데도 이해를 못해. 여러분들은 나중에 진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야 정말 복받은 땅에서 태어났고 나한테 애터미를 전해주신 분한테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그분의 그 인연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후회였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가는구나. 그분 때문에 그럴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우리 탑 19고 다 여기 또 우리 파트너님도 계시고 또 다 형제라인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어차피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아직 성공에 가는 임페리얼까지 자 누가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그 시차만 있을 뿐 오차는 없어요. 다 가요. 다 가. 중간에 그 대신 포기하고 집에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 사람까지 다 데리고 임페리얼 갈 수는 없어요. 집에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떤 진짜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지금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시스템이. 시스템이 점점 더 좋아져요.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자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시스템을 또 개발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복받은지 아시고 애터미 이 스폰서 파트너 나 똘똘 뭉쳐가지고 애터미에 있는 시스템대로 목표를 세워서 가다 보면은 아 언젠간 나도 로얄마스터 아, 임페리얼이 돼 있을 겁니다. 올 오신 분들 한 분도 나고 하지 말고 모두 다 애터미에서 임페리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